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노지훈씨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노지훈 식기세척기로 알려진 워시폴8 무설치 식기세척기가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워시폴8은 프리미엄 주방 가전 브랜드 셰프본에서 선보인 제품으로 듀얼 급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흡입권을 통한 무설치 방식과 설치 방식 솔루션을 동시에 지원하여 사용자의 환경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별도의 타공 설치 작업이나 물탱크에 물을 수동으로 공급하지 않으며 흡입 방식에 편리한 급수 시스템을 갖춘 점이 큰 장점인데요. 품절 대란을 일으킨 워시폴8은 셰프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예약 판매를 진행 중이며 1월 7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되는데요. 셰프본 관계자는 노지훈 식기세척기로 사랑받고 있는 워시폴8은 8차 물량까지 모두 소진이 되었다. 올 한 해 동안 보내주신 뜨거운 사랑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고객 만족에 더욱더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앞서 노지훈 씨는 셰프본 워시폴의 전속 모델로서의 활동을 이어나갔었는데요. 화보에서 드러난 노지훈 씨는 섹시미가 드러난 헤어스타일과 싱그러움을 담은 미소와 함께 워시폴8 색상과 맞는 슈트 의상을 입은 채 보는 이들의 설렘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차일드락 기능을 지원하며 설치가 편리하도록 어깨 최장 연결성으로 편의성을 높였는데요. 워시폴8은 6에서 8인용의 대용량 식기세척기로 넓은 내부 공간을 자랑하며 다양한 식기 적재가 가능하도록 트레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과 편리함을 구성함은 물론 노지훈씨가 광고를 했음으로 인해 소비자분들의 많은 소비 욕구를 자극하기도 하며 완판 행진을 이어나갔습니다. 노지훈씨의 효과가 정말 컸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인데요. 노지훈씨가 2020년을 마무리하며 대중분들에게 연말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난 31일 오후 노지훈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셀카 한 장을 게재했는데요. 이어 노지훈씨는 다사다난했던 2020년 한 해였습니다. 기쁜 일, 좋은 일도 많았고 변화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아쉬움도 많은 해였습니다. 라며 팬들에게 새해 인사를 건넸는데요. 사진 속에서 노지훈 씨는 자신의 사인이 담긴 에코백을 맨 채 천진난만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노지훈 씨는 V포즈와 함께 특유의 소년미 가득한 웃음으로 팬분들에게 힐링을 선사했습니다. 한편 노지훈 씨가 사랑의 콜센터에 출연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오늘 1월 1일 새해에 방송되는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 36회에서는 탑6가 미스터트롯에서 함께 활약했던 노지훈 씨와 이찬성 씨, 양지원 씨, 한희재 씨, 옥진욱 씨, 장영우 씨와 다시 보고 싶은 트롯맨 특집을 꾸미며 새 희망과 에너지를 선사합니다. 이와 관련해 다시 보고 싶은 트롯맨 특집에서는 탑6와 함께 시청자들이 가장 보고 싶어했던 트롯맨들이 총출동해 푸짐한 상품을 걸고 대결을 펼치는 신년맞이 화려한 트롯 대축제가 담기게 되는데요. 탑6는 시청자들의 선택을 받은 노지훈 씨를 비롯해 멤버들의 등장에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다, 동창을 만난 기분이다 라며 격하게 환영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제작진은 2021년 사랑의 콜센터는 불금을 책임지며 계속해서 트롯 열풍을 이끌게 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사랑의 콜센터에 꾸준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노지훈씨가 출연하는 TV조선 사랑의 콜센터는 오늘 밤 10시에 방송이 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노지훈씨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봤고요. 올해 2021년에도 노지훈씨의 많은 활약 기대하며 꾸준히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